가게에 부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제품 받으시면 이렇게 나사 타입의 큐방이 들어있는데, 보통 큐방이랑 다르게, 보통 큐방은 뭐 이렇게 한 조각으로 돼 있어서 그냥 꽉 누르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, 이거는 돌려서 흡착을 하는 방식으로 부착이 되는 거라서 부착 방법이 좀 달라요. 뭐 보통 받으신 사인에 구멍들이 있을 텐데, 거기에 이렇게 하시고, 위치를 보통 2인 1조로 하시는 게 편해요. 이렇게 벌써 조금 붙기는 하거든요. 이게 보통 큐방도 그냥 붙이면 붙으니까. 근데 금방 잘 떨어져요, 이렇게 하면. 그래서 얘를 뭐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. 여기서 이제 얘를 누르면서 돌려야 돼요. 이렇게 누르면서, 누를 때마다 흡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서 돌려주세요. 끝까지 빡빡하게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정도로 이제 돌려주시면 최대한 흡착이 된 거거든요. 그럼 거의 몇년 지나서 경화돼서 떨어질지언정 거의 웬만한 스펙상으로는 거의 10kg 수직 하중까지도 견딘다고 돼 있으니까, 보통 사인 크기에 따라서 2개에서 4개 정도 보내드리니까 그거를 잘만 고정을 하시면 떨어질 일 거의 없습니다. 뺄 때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하면 흡착력이 떨어지게 되고, 보통 흡착판처럼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, 사인에 이거를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조립을 미리 해 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이렇게 꽉 하고 이제 뭐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? 두 개.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. 안 붙죠? 근데 살짝만 풀렀어요. 흡착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. 여기서 꽉 누르면서 돌려주면 그래도 좀안 붙죠? 그러니까 이걸 좀 완전히 풀러주면은, 얘가 이중이잖아요, 여기가. 완전 풀러주면 이게 이중이니까, 이게 돌려줄수록 아래로 이제 당겨지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, 뭐 이거는 뭐 설명해도 잘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라. 어쨌든 요령은 먼저 얘를 조립하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. 그냥 아까 한 것처럼 자리 잡고 이 정도 해주고 자리 잡고 누르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. 이상입니다.